저 꿀 좀 많이 넣어도 돼요. 사실 그래서 꿀 남자긴 한데. 한 세 숟가락? 이거 불 어떻게 켜요? 불? 저기 불 어떻게 켜요? 내려요? 이거를? 불이 안 켜져. 그 언니 저 불 좀 한 번만 켜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내려야 돼요. 그 내려야 돼요? 내려야 되는데. 아 내리는 거였어요? 아 죄송해요. 맛있게 돼야 돼. 어? 맛있어야 되는데. 맛 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. 이게 엉망진창이라고요? 그냥 요리해서 보내주고 싶으시죠? 어, 제 레시피 그렇게 막 적으시면 안 돼요. 저 할 때마다 다른데. 사장님 저거라고 저 요리 못한다고요? 엉망진창이라고? 근데 맛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려고? 떡부터 넣어도 돼요? 저 원래 떡부터 넣었는데. 어떻게 해야 돼요? 떡부터 넣을게요. 맛있겠다. 오 맛있다. 많이 넣을까요? 우리 많이 먹을까요? 냄새 맡고 다 먹이네. 냄새 나요. 그러면 야채 먼저 넣어도 돼요? 돼요?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게? 하던 대로 할까요? 사실 너무 눈치 보이는데. 하던 대로 할게요. 네. 파도 그냥 지금 넣을까 봐. 다 넣어 그냥. 면도 지금 넣을까 봐요. 해본 거 맞냐고? 네, 저 많이 해먹었어요. 원래 마음대로 하는 거 제일 맛있어요. 끓고 있어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고기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차돌박이 샤브샤브처럼. 저 차돌박이는 되게 좋아해요. 고기는 그치? 잘하죠? 언니 입꼬리에 진하겠대. 언니야 재미없으면 안 웃어도 된대. 표정 맛있어요? 표정으로 실패라고 하시는데요? 맛있어요? 언니야 도망가래. 같이 하면 안 돼요? 고기를 그냥 이대로 넣을게요. 이게 금방 익어요 고기가. 생각보다. 이 요리 다른 선수들도 먹었냐고요? 아니요. 저희가 처음이에요. 근데 된 것 같은데. 끝! 보여드릴까요? 거의 라면인데 이거? 부대찌개예요. 부대찌개.